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산책처럼 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 드릴 말씀은요, 그냥 제목 없이 그대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두 친구의 일화죠. 두 친구의 일화. 네. A라는 친구하고 B라는 친구가 약속으로 만났어요. 네, 약속을 하고 만났는데, 이제 A라는 친구가 먼저 한마디를 합니다. 야, 배고프다. 밥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그럽니다. 싫어. 나는 지금 안 먹고 싶어. 그래서 A라는 친구가 또 한마디를 합니다. 야, 그러면 우리 게임방 가자.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안 돼. 어차피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A라는 친구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노래방은? 그랬더니 노래방도 못 가.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이제는 좀 화가 나죠. 그래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어떤 승부수를 던지냐 하면은, 야, 안 그래도 내가 롯데월드 할인 쿠폰이 생겼는데 우리 롯데월드 가자. 그랬더니 B라는 친구도 폭발합니다. 야, 너 미쳤어? 그럼 이제 A라는 친구도 이제는 참을 수가 없죠. 야, 너 아까부터 내가 하자고 그러는 거다 싫다고 그러는데 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B라는 친구가 그래요. 야, 이 미친놈아, 시간을 봐봐. 지금 새벽 2시잖아. 우리는 어차피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노래방도 게임방도 갈 수가 없고, 그리고 롯데월드 새벽 2시에 개장하지도 않어. 그리고 나는 야식 안 먹는단 말이야. 저녁 먹고, 그리고 나서 지금 너 만나러 나왔는데, 너는 왜 자꾸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하자고 그러고 지금 문 여는 식당도 없어. 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A라는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새벽 2시에 만났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뭐, 미친 게 아니고요. 새벽이라는 걸 몰랐던 거예요. 몰랐다. 알았으면 저런 얘기 안 했겠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새벽이라는 걸 어떻게 몰랐지? 이게 말이 되나? 이 생각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A라는 친구는 그냥 고개만 돌려봐도 깜깜하고 해가 져 있고 그렇다는 걸 누구나 알수 있는데 새벽이라는 것 자체를 볼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명리적으로 말씀드리면 뭔가 하면요. 결국에는 음과 양이 있었습니다. 음과 양이 있었고요. 이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나왔어요. 이 음양으로부터 오행이 나왔더란 말입니다.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목화 토금수. 그리고 이 오행으로부터 막 파생되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겠죠. 굳이 이제 이론적으로 따지자면은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이 오행을 다루는 과정에 있어서도 상생상극이라고 하죠. 뭐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요. 자, 그리고 수많은 많은 파생되는 것들이 나왔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쭉 타고 올라가니까 결국에 뭐가 있습니까? 음과 양이 있었을 뿐이라는 거죠. 네. 음과 양이. 벌스스라고 쓰려다가 바꿨습니다. 음과 양이 서로 맞물리면서 양이 강해지게 되면은 음이 쪼그라들고, 음이 강해지게 되면은 양이 쪼그라들고, 서로 계속 반복을 하는 와중에서 이 오행도 나오게 되고, 그 무수히 많은 것들이 나오게 됐더란 말입니다. 자, 근데 저희가 명리 공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사실 이 음과 양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인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 음과 양을 어떤 중심축으로 삼고 거기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를테면은 뭐, 백호살이다. 백호살이니까 어떻다. 또 이를테면은 수생목이다. 수생목이니까 어떻다. 또는 뭐, 금극목이다. 그러니까 어떻다. 또는 십이운성적으로 뭐, 태지에 있다. 또는 제왕지에 있다. 그러니까 어떻다. 근데 그 얘기를 하더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에 이거는요, 새벽 2시인 걸 모르고, 야, 밥 먹으러 가자. PC방 가자. 노래방 가자. 아이, 롯데월드 가자. 하는 거하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명리학을 공부하고, 또 명리에 대해서, 명리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 사유를 이어나가시는 경우라면은, 이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음과 양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양은 저희가 보통 화로 대표하고요. 그리고 음이라는 거는 또 수가 대표하는 거기도 하죠. 하지만 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로 가는 길목에는 목도 있을 수가 있고, 네. 근데 그 이전에 목이든 금이든, 즉 가을이든 봄이든, 즉 시작이든 결과든 팽창이 있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명리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저는 방금 전에 드렸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좀 적절한 예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벽 2시에 롯데월드 가자고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럼 백호살이 있으니까 어떻다 하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 낮인지 밤인지 조차 보지 않고 그냥 어떤 롯데월드 입장 세일 쿠폰이 생겼으니까 롯데월드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명리를 저희가 공부한다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 뭐 오행도 좋고 상생상극도 좋고 시비운성도 좋고 그 모든 것들도 다 좋지만, 그리고 다 의미가 있지만, 격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이전에 음과 양이 있다, 음과 양이 있다 라는 것부터 먼저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양기가 더 강한지 음기가 더 강한지, 그리고 내 사주에 양기가 더 강하다면은 운에서 음기가 들어올 때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고, 양기가 더 강한데 양기운이 더 들어온다면은 그 무언가는 희생을 하겠구나. 왜? 양기가 많은데 양기가 더 들어오게 되니까요. 그러면은 음기가 점점점 쪼그라들고, 한편으로는 양이 너무 강하니까 나는 또 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음이 점점점 강해지게 되면은 음이 너무 강해지니까 음이 강해지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나는 양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구나.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더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결국에는 끊임없는 이 음과 양의 어떤 대립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어렵고요. 하나가 지나치게 되면 하나가 쪼그라들고, 쪼그라듦 속에서 다시 그 형태가 커지게 되며, 이쪽이 커지게 되면은 다시 양은 쪼그라들고, 마치 저희가 아침에 해가 뜨고 정오가 지나서 뭐 5시, 6시가 되면은 해가 지면서 서서히 어둠이 오듯이, 네, 똑같은 이치라고 이제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목을 뭘로 지을지는 좀 고민입니다. 네, 고민인데 그냥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그 어떤 것도 좋고 나쁜 거는 없어요, 여러분들. 네,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밤이 있으니까 낮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죠. 낮이 있으니까 밤이라는 개념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희는 너무나 안타깝게 이 당연한 사실을 알면서도 명리적으로는 활용을 잘 안 하더란 말입니다. 이 얘기인 즉슨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면은 그때가 곧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뜻이겠죠. 왜? 지금 최고점을 찍었으니까 이제는 낮을, 아침을 지나서 낮을 향해서 갈 게 분명하거든요. 반대로 내가 너무나 성취도가 높고 너무나 지금 만족스럽다면은 결국에 이도 또한 밤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그 부분이 어쩌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